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보시는 영상처럼 노래가 나오고 옆에 가사가 등장하는데 이 가사 내용에 맞게 이렇게 자막의 색이 바뀌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효과는 간단해 보이고 노래방 자막 효과와 같을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르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노래는 저작권 문제로 동요를 선택했음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미리 가사 자막을 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노래와 함께 배경 이미지를 놓고 왼쪽에 간단한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텍스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준비한 가사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자, 크기를 조금 조절해 주시고,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요거를 위치를 크기를 좀 작게 하고 옆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해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위치를 이렇게 놓을게요. 위치를 잡아주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색을 일단 하얀색으로 하고, 줄 간격을 조금, 크게 좀 위치를 시켜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우측에 보시면은, 간격이 보이죠? 텍스트에. 그래서 줄 간격이 요거예요. 요거를 조금 간격을 좀 넓게 주세요. 저는 한 10으로 주겠습니다. 10으로 주면 조금 넓게 할수 있으니까는, 요런 것도 한번 해주시고, 자, 이제부터는 어떤 걸할 거냐. 이제 노래가, 이제 한줄 가사가 끝날 때마다 위로 올릴 겁니다. 위로 올라가게 할 건데, 그때는 이 텍스트 기본에서 쭉 내려보시면은 위치 및 크기가 있고, 여기 위치 값입니다. 거기에 키프레임을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빨강, 파랑, 씩씩. 자, 한줄 가사가 끝날 때, 그때 키프레임 하나 추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사가 시작될 때 위로 올라갈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이 다음 가사, 맨 밑에는 가사가 좀 보이게 해줍니다. 겹치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좀 보이게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색칠 놀이해. 두 번째 가사가 끝날 때, 다시 키프레임 하나 추가해주고, 이렇게 올라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한줄 가사가 끝날 때마다 위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매일 반복해 주셔야 돼요. 한줄 가사 끝나면 다시 위로 올려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파랑 쓱쓱 색칠놀이해 하얀 도화지 위에다 예쁘게 칠해요 주황노랑 초록 이런 식으로 가사 끝날 때마다 이제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거를 하나 더 복사해 주는 겁니다. 자막 클립을. 그래서 Alt 키를 누르고 위로 올리세요. 그러면 하나가 복사되죠. 자, 그러면 이런 키프레임 준 것까지 다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 복사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 복사했잖아요. 그러면 둘다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색깔 하나 바꿔주시면 돼요. 원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가사가 지정된 가사가 색깔이 변해야 되니까. 그럴 때 색깔을 좀 다르게 바꿔봅니다. 즉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색을 다르게 해주세요.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마스크를 처리해 줘야 돼요. 마스크를 처리해서 요거를 이제 가사가 일부분만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마스크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자막 클립에는 마스크 기능이 없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 우클릭해서 복합 클립 만들기로 해서 영상 클립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맨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거는 안 보이게 트랙 숨기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밑에 있는 자막 클립 우클릭해서 복합 클립 만들기로 영상 클립 바꿉니다. 자, 그럼 마스크 메뉴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가사 일부만 보이게 할 거니까 이 미러링이란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보이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크기가 어떻게 되냐? 크기가 잘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게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크기가 이렇게 나오도록 한네줄 정도로 해서 나오도록 해서 크기를 맞춰줄게요. 됐죠? 이렇게 미러링을 통해서 마스크 미러링을 통해서 가사가 일부분만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가사가 지나갈 때마다 뭐 상단에 있는 가사는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트랙 숨기기를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클릭해줘서 복합 클립 만들기로 합니다. 자, 근데 야 그러면 왜 복합 클립 만들기를 먼저 하고 복사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색깔을 못 바꿔요. 그래서 색깔을 바꾼 다음에 복합 클립 만들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합 클립 만들기를 복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이 가사 영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똑같이 마스크에서 미러링 선택합니다. 근데 미러링 크기를 어떻게 하냐? 가사 한 줄에 맞게 크기를 딱 선택을 하는데 이 크기를 값을 보시면은 여기 맨 아래 하단에 있는 가사의 그 마스크 미러링 크기가 600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가사 한네줄 정도에 맞게 한 거니까는 600을 4로 나누면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사 한 줄의 미러링 크기를 150으로 하는 겁니다. 자, 추가적인 것까지 조금 포함된 상태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선택하신 다음에 크기를 150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의 위치를 이맨 처음 가사 있죠? 맨 처음 한줄 가사의 맨 위에 맞게 딱 올려놓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선택한 노래에 맞게 맞춘 겁니다. 다른 노래는 어쩌면 다른 값을 선택하고 다르게 하셔야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이렇다는 것을 지금 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영상이란 건 응용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좀 아시고 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쭉 재생하면서 올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색깔이 바뀌는 거죠. 가사가 올라가면서. 자,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보면, 재생을 그냥 뭐 가사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시작할게요. 빨강 파랑 쓱쓱 색칠 놀이해 하얀 도화지 위에다 예쁘게 칠해요 주황 노랑 초록색 예쁜 색깔들 가득 가득 칠해요 색칠 놀이해. 자, 요렇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대로 지금 이 가사 영상을 보여주는 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키프레임을 아셔야 되고요. 마스크의 원리를 아셔야 되고요. 이 마스크의 값, 키프레임 값, 요런 것들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합 클립 만들기까지 들어갑니다. 복잡한데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기본적인 부분을 모르고 이걸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익힌 다음에 영상 편집의 기본은 무조건 컷 편집이에요. 그걸 꼭 아시고 한 다음에 충분하게 익힌 다음에 이걸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키프레임의 원리, 마스크의 원리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고수들도 많으신데 초보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조금 제 영상에 있던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이런 영상도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래 가사, 자막, 영상을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